안녕하세요. 주말의 홈트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서서 시작할 수 있는 요가 루틴을 준비해 봤습니다. 매트 위에 서 주시고요. 바른 자세로 어깨 힘을 풀어냅니다. 자, 이제 몸을 돌려서 매트 앞쪽으로 가볼게요. 두발 골반 너비로 벌려 주시고요. 오른발 뒤로 멀리 보내서 발 뒤꿈치를 높이 세워 볼게요. 왼무릎 굽히고, 자, 이제 오른무릎을 바닥에 내려 주세요. 마시는 숨에 두 손끝 하늘 향해 끌어올립니다. 손바닥을 붙이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붙이고 갈게요. 내쉬면서, 자, 보세요. 우리 오른쪽 팔꿈치를 왼쪽 무릎 바깥쪽으로 가져갔어요. 내쉬면서 손바닥을 더 밀어내 주시고 상체를 비틀어서 시선은 뒷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트위스트 자세. 다시 두손 하늘 숨 마시고 손바닥 붙여주시고 내쉬면서 몸을 왼쪽으로 틀어주시고 오른쪽 팔꿈치로 왼무릎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어주세요. 척추를 길게 위쪽으로 밀어내면서 비틀어줍니다. 마시면서 두손 하늘 내쉬면서 다시 한번 더 왼쪽으로 트위스트. 팔꿈치로 무릎을 더 강하게 밀어주시고 척추 사이사이를 늘려서 가듯이 복부에 힘을 주면서 위쪽으로 더 상체를 일으켜줍니다. 다시 돌아와서 두손 하늘 그대로 내쉬면서 두손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뒤에 있는 오른무릎 들고 자 발가락이 있던 자리에 오른쪽 발 뒤꿈치를 가져옵니다. 두 발과 발 사이를 조금 가깝게 만들어주세요. 왼쪽 무릎을 최대한 펼수 있는 만큼 펴내주시고 상체를 반만 일으켜서 손끝은 바닥을 터치해 주실 거고 척추를 길게 앞으로 쭉 쏟아내듯이 계속 앞쪽으로, 머리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킵니다. 왼무릎을 더 펴내고 갈게요. 자, 두 다리는 고정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발목을 잡아냅니다. 목이랑 어깨 긴장 들어가지 않도록 상체는 그대로 바닥 쪽으로 숙여주시고 두 발, 엄지발가락에 힘을 꽉 주면서 무게 버틸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자, 손 하나하나 풀어서 다시 척추를 앞으로 길게 곧게 펴냅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자, 이제 두 손바닥 바닥을 짚어주시고 다시 한번더 척추를 앞으로 길게 쭉 손끝으로 바닥을 터치해주시고 왼무릎 굽히고 오른 다리를 다시 뒤로 성큼 가져가서 그대로 무릎 내리고 두손 하늘 향해 뻗어냅니다. 로우런지. 그대로 손끝 바닥을 터치해 주실 거고, 자, 이제 왼무릎을 펴낼 거예요. 런지 자세에서 왼무릎을 펼 건데, 오른쪽 무릎 바로 위에 엉덩이가 올수 있게 일직선으로 최대한 유지해 주세요.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해준 상태에서 엉덩이 힘으로 버텨주면서 왼무릎을 펴주시는 거예요. 왼발 바닥을 위로 뻗어주시고, 발 뒤꿈치로 중심을 잡아주시고, 이제 왼쪽 새끼발가락 쪽을 더 당겨주세요. 그 상태에서 등은 말리지 않도록 척추는 다시 앞쪽으로 길게 뻗어내 주시고, 왼무릎을 펼수 있는 만큼 더 펴주세요. 왼쪽 다리 바깥쪽 부분에 힘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엉덩이가 뒤로 너무 가지 않도록 버텨봅니다. 자, 다시 왼발 바닥 붙여주시고, 두손 바닥을 짚고, 오른무릎 들고, 앞으로 가져와 주세요. 복부 힘으로 두 손끝 하늘 향해 뻗으면서 상체를 세워줍니다. 왼발을 뒤로 멀리 보내주세요. 발 뒤꿈치 높이 든 상태에서 왼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두 손끝 하늘 향해 뻗어 올려주시고 그대로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 바깥쪽에 가져가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비틀어냅니다. 팔꿈치로 무릎을 더 강하게 밀어주세요. 무릎은 버틸 수 있게 하체에 단단한 힘을 유지해주시고 두번더 반복해 볼게요. 상체를 틀어서 비튼 자세 복부 힘으로 척추를 더 길게 세워봅니다. 마시는 숨에 다시 두손끝 하늘 손바닥 붙여주시고 내쉬면서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바깥쪽에서 밀어내주세요. 척추를 더 길게 쭉쭉 늘려주세요. 복부에 힘을 줍니다. 다시 두손끝 하늘 숨 마시고 내쉬면서 두손끝 바닥을 터치해 주실 거고 왼무릎을 들고 왼쪽 발가락 있는 쪽으로 발 뒤꿈치를 가져와서 내려주시고 두 발은 11자를 만들어주세요.
두 다리 사이 간격을 좁게 만들어 주시고 오른쪽 무릎을 최대한 펼수 있는 만큼 펼 거예요. 오른 엉덩이를 좀더 뒤로 보내주세요. 자, 이제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왼쪽 발목을 잡아주시고 왼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잡아주세요. 목과 어깨 긴장 들어가지 않도록 상체는 그대로 숙여주실 거고 하체를 더 단단하게 두 발바닥에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버텨주세요. 호흡 편하게 이어갑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꼬리뼈를 더 위로 보내주시고 천천히 마시는 숨에 두 손끝 풀고 척추를 앞으로 길게 앞쪽으로 길게 꼬리뼈에서부터 머리까지 쏟아지듯이 더 앞쪽으로 보내봅니다. 내쉬면서 복부 조여주실 거고 두 손바닥 바닥을 한번 짚었다가 다시 열 손가락 터치 왼발을 뒤로 보내서 왼무릎 바닥에 다시 로우런지로 올게요. 두손 하늘 내쉬면서 두 손끝 바닥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을 펴낼 건데 엉덩이가 뒤로 너무 가지 않도록 왼무릎 바로 위에 엉덩이 올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오른 발바닥 위로 발바닥 떼주시고 저처럼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반복하면서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등이랑 허리는 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유지해 주세요. 무릎은 펼수 있는 만큼 펴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과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지 계속 자극을 느껴봅니다. 다시 오른 발바닥 바닥 붙여내 주시고, 자, 왼무릎 들고, 오른발 옆으로 가져옵니다. 마시는 숨에 두 손끝 하늘, 상체 세워주세요. 내쉬면서 두손 골반 옆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끝을 뒤로 돌려내주세요. 매트 중앙으로 오셔서 호흡 한번 고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